네, 캐프노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은 말 그대로 안녕하신지 안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변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저도 걱정이 큽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오미크론 감염이 가벼운 감기 수준이라며 우습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 전국에서 코로나 입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반 수술이 중단될 정도라고 합니다. 절대 오미크론 감염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LA도 코로나 1일 확진자가 4만 5천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나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4차 접종이 이번 주부터 시작되고 오미크론 전용 백신도 3월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잘 견뎌봅시다. 자, 1월 10일 월요일 카프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네, LA 하루 신규 감염자 수가 처음으로 4만 5천 명을 넘어서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었고, 코로나 입원 환자 역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신규 확진자는 4만 5,584명을 기록했습니다. LA는 지난주 사상 최고 감염률을 기록하며 최악의 일주일로 기록됐습니다. 확진율도 20%를 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 5명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하자 LA 카운티를 비롯해 캘리포니아는 27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검사소를 늘리고 병원 인력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는 지난해 만료된 코로나 유급 휴가제를 다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직원이 코로나 증상이 있거나 백신 접종 예약 또는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 최대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어제 벨리 포코이마 지역에서는 영화처럼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철로에 비상 착륙한 경비행기를 열차가 충돌했는데 조종사는 열차 충돌 직전에 구조대 간발의 차이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영화 같은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선로에 비상 착륙한 항공기와 열차가 충돌하기 직전 경찰들이 비행기 조종사의 목숨을 간발의 차이로 구하는 극적인 일이 어제 LA에서 발생했습니다. 9일 LA 벨리 지역 파코이마 인근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열차 선로에 착륙했습니다. LA 경찰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부상을 입은 조종사가 비행기에 갇혀 있었으며 다가오는 열차와 충돌하기 직전에 경찰 5명이 힘을 합쳐 조종사를 비행기에서 빼내자마자 열차가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경적을 울리며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열차에 비행기가 부딪혀 기체는 산산이 조각나고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조종사와 경찰들이 이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입니다. 목격자 루이스 히메네스는 비행기가 기차선로 교차로에 비상착륙했다며 충돌 직전에 경찰관들이 조종사를 구했고 열차에 부딪힌 비행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날 경비행기 추락으로 조종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열차에 타고 있던 사람 모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비행기가 비상착륙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추락한 경비행기는 세스나 172기로 확인됐으며 이 비행기와 충돌한 열차는 메트로링크 앤틸로프 밸리 열차였습니다. 이날 사고로 경비행기에서 연료가 소량 유출돼 철로 운행이 통제됐고 샌프란시스코 로드와 오스본 스트리트 차량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 장입니다. 네, 오는 3월 9일 실시되는 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 8일 마감된 재외선거인 유권자 등록이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LA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 따르면 LA 총영서관 관할 지역 재외 유권자 등록자 수는 총 8,671명입니다.
여기에 영구 명부 2,121명을 추가하면 LA 지역 유권자는 총 1만 792명입니다. 영구 명부는 영구 명부 등록을 했거나 두 번 이상 계속 투표한 유권자입니다. 한인들 중 5는 3월 한국 대선에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는 다 합쳐서 1만 792명인 셈입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 등록 신청자가 총 1만 3,631명이어서 이보다 더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부터 이번 대선에 특히 LA의 유권자 등록을 도와달라고 한인의 많은 그 한국 정부나 그 선거 기관에서 많은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요즘에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는지 지금 많은 분들이 해외 선거에 관심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의 오영수 배우가 한국인 최초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이정재는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오영수는 어제 베벌리 힐튼 호텔에서 열린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TV 남우조연상 부문에서 The Morning Show의 Billy Kudrow과 Mark Duplass, Succession의 Kieran Culkin, Ted Lasso의 Brad Goldstein 등을 제치고 남우조연상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배우가 골든글로브 시상식 연기상 후보에 오른 건 오영수와 이정재가 최초이고 수상도 처음입니다. 앞서 한인 샌드라 오와 아쿠아피나상을 받은 적은 있지만 한국 국적 배우가 연기상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오영수 배우는 오징어 게임에서 1번 참가자 오일남 역을 맡아 인상적인 깐부 연기로 주목받았습니다. 네, 뉴욕시에 사는 이민자는 시민권이 없어도 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민자는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영주권 등 합법 체류 자격이 있다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늘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뉴욕시 의회에 이 같은 조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 허용 조례안이 확정된 셈입니다. 네, 이에 따라 80만 명에 달하는 뉴욕 거주 합법 체류 이민자들이 각종 시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돼 시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시에는 아직 이 같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 선거에 비시민권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네, 폭설로 도로가 마비돼 걸어서 집을 찾아 헤매던 버지니아 남성이 집을 단 180m 앞두고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루이자 카운티에서 지난 3일 교통사고가 난 후 집으로 걸어오다 연락이 두절된 34세 제이컵 웨일리가 3일 만인 지난 6일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져 도로가 마비돼 웨일리는 차를 둔 채 집까지 남은 약 6마일을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웨일리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웨일리의 집에서 불과 18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웨일리는 두 살 난 아들 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눈보라가 거세됐던 사고 당일 교통사고로 차가 도랑에 빠져 망가진 후 걸어서 귀개하던 중 오후 8시 45분께 가족과의 마지막 연락에서는 길을 잃었다는 말을 끝으로 실종됐습니다. 약 180m만 남겨놓고 한 500피트만 더 걸어오면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텐데, 아이고, 두 살짜리 아들을 남겨놓고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코로나로 입원하는 미국인이 급증해 팬데믹 이래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급증으로 일부 지역 병원들에서는 수술이 중단되는 등 의료 붕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터 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 입원 환자가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연방보건부 자료를 인용해 9일 기준 코로나 입원 환자가 14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최고치인 지난해 1월 중순에 약 14만 2,200명이 근접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자체 집계를 근거로 10일 코로나 입원 환자가 14만 2,646명으로
종전의 최고 기록인 작년 1월에 14만 2,051명을 뛰어넘어 새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리노이, 메릴랜드,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버몬트, 버지니아주와 워싱턴 DC 등에서 최근 기록적인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나온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자체 집계를 보면 7일간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9일 기준 14만 1,361명으로 2주 전보다 82%나 증가했습니다. 2주 새 거의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2주 전보다 16% 늘며 1,5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의 선행 지표인 확진자의 증가 속도는 더 가파릅니다. 2주 전과 비교해 3.15배 증가하면서 팬데믹 후 최고치인 67만 7,243명으로 올라섰습니다.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6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은 이날 기준 미국의 누적 확진자를 6,014만 8,842명으로 집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불과 28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천만 명 늘었습니다. 이처럼 입원 환자가 늘면서 병원은 한계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병원 네 곳 중 한 곳인 24%가 위태로운 인력 부족 상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환자 급증으로 의료 서비스 수요는 치솟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에 감염되거나 감염자와 접촉해 격리에 들어간 의료 종사자들도 함께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주는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부족해지자 40개 병원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술을 2주간 중단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 장입니다. 네, 아직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은데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면역 취약계층에 대한 4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에 추가된 CDC 권장 사항에 따르면 면역 체계가 약화된 일부 사람들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코로나 백신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3차 접종 후 6개월이 된 경우 4차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차 접종 대상자는 미 전국에서 약 7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오는 3월이면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CEO는 어제 오미크론 변이 백신이 오는 3월 준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볼라는 어제 CNBC 스콱박스에 출연해 백신이 3월에 준비될 것이라며 이미 일부 수량은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볼라 CEO는 이 백신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들을 겨냥한 것이며 오미크론 백신이 필요한지 어떻게 사용될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부 국가들이 가능한 빨리 준비되길 원하고 있어 일부 백신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는 가을이면 오미크론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테판 방젤, 모더나 CEO는 올해 가을을 목표로 오미크론을 겨냥한 백신을 개발 중이라며 곧 임상시험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얼른 백신들이 나와서 저희 모든 시민분들이 노멀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독감이 아닌 일반 감기에 걸렸던 사람들 중 일부가 코로나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진은 일반 감기에 걸려 만들어진 높은 수준의 T세포가 코로나에도 교차 면역력을 가진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실려 있습니다. 연구진은 PCR 검사에서 확진을 받아 사람들과 같이 사는 52명을 대상으로 첫 PCR 검사 후 4일과 7일 후 다시 감염 여부를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26명은 감염된 26명에 비해 교차 반응성 T세포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일반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유도된 T세포가 코로나 감염을 예방한다는 증가라는 것이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자, 카페더스가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저희가 물러가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돌발 영어 퀴즈의 결과 그리고 당첨자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영어 돌발 퀴즈의 질문은 PD님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뭐였었죠 그게 한국말로?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오 마이 갓. 미국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새로 배운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영어로 뭐냐고 저희가 이제 돌발 퀴즈 때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대답을 하신 다섯 분에게 저희가 무료로, 상품으로 마스크 100장씩을 나눠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답을 정확하게 맞추신 분이 유튜브 이름이 현리입니다. 현리. 두 번째로 들어오신 분은 2등, 수지코. 세 번째는, 미소케이님. 미소케이님 지금, 저희 그 돌발 퀴즈를 두 번을 했는데, 두번 다, 5등 안에 들어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번째는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KKK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last but not least, Jane Kim님. 축하드립니다. 시간 나실 때 저희 할인에다 먼저 연락을 주시고, 마스크 100장씩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주변에, 제 주변에,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어, 저도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LA는 하루에 4만 5천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미 전국에서는 하루 평균 70만 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칫 긴장을 놓치시면 코로나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손 세척, 거리 두기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10일 월요일 카페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회장 제임스 아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